당내에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행정은 80점, 정치는 20점. 실망스럽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정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그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도 그냥 떨려가지고. 자, 힘내라고. 임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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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당원과의 온라인 만남에서 당대표 뭐 책임지고 내려오라 해도 나는 안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사퇴론을 일축하는 그런 워딩 좀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예.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나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뭐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만고만한 정당들끼리 고만고만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무당층만 지금 왕창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양당에 다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지율이 막 10% 이렇게 나왔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면 아마 당에서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정치를 못하시니까 네. 이렇게 좀 든든하게 서로의 뒷받침이 돼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예. 예,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뭔가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도 일부고 아니면 이재명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개혁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재명이 없으면 그럼 누굴 내세워서 할 것인가 전당대회를 치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땅히 해법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명계 뭐 핵심 의원들 제가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8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야 된다. 8월 전까지? 예, 왜 8월 전까지일까요?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는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네. 국회의 시간이고 그렇죠. 그때 이제 국정감사하고 그러면은 이건 야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연말이 되면은 이제는 그건 다시 여당의 시간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아니 세금이 아니라 이제 예산이라든지 예산. 이런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때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올해 여름이 어쨌든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비명계에서도 좀 목소리를 조금 뭐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원중님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사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하는 것도 좀 새롭게도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게 당의 공식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렇게 지금 웃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걸 좀 묻고 싶어요. 당 상황이. 네, 또 하나는 당 대표를 옆에 두고 사회자가 사기 대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저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 당 공식 그 유튜브에서 사회자가 이번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속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내려가지 않겠다? 아니, 근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난 안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네. 과연 그게 지금 이 당의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 동영상을 보면 민주당은 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도 없고 지금 뭐 가상화폐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그냥 즐거운 그런 시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이 위기감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저는 짧은 동영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향적인 생각들 지금 뭐 두 사람을 두고 이제 청년이라고 해서 두고 하는데 저 두 사람이 가진 생각들 당에 비판하는 거는 당신들 그러면 자리 내놓고 비판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입 다물어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동조하고 맞장구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좀 해결되기 어렵구나라는 느낌들이 강하게 받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께서는 아직 위기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민주당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타파하려고 민주당 내에서 혁신기구를 띄우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뭐 아직 뭐 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 혁신기구를 놓고요. 지금 친명대 이른바 친명대 비명 간에 또 다른 또 설전이 벌어집니다. 자.
친명 입장에서는요, 선출직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비명 입장에서는 이거 혁신에다 전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혁신을 하고 뭔가 새롭게 출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붙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 생각하는 해법은, 본인 생각에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지금 지난 14일에 의원총회 퇴신 의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 윤곽도 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당에서 인사를 할지 외부에서 들어올지 정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줄지, 그러니까 당의 분열상이 지금 이만큼 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혁신위의 정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년 공천룰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쳐낼 수 있느니, 당의 온정주의를 얼마나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혁신위가 정권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혁신위 안 만드는데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지금 지도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지리학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뭐 혁신이 얘기는 나왔지만, 과연 뭐 위원장을 내부서 할 거냐, 외부에서 모셔올 거냐, 과연 이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누굴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혁신이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혁신기구세 지금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도 혁신기구 만들면서 분란만 난다 커질 수가 있다. 혹시 유인태 총장님한테 제안이 온다면? 아이고, 제가 미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마지막 반응이요, 이게 글쎄요, 많은 대다수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유인태 사무총장만 저렇게 느끼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조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완전히 이제 그 비대위에다 모든 권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때 김상곤 위원장이 또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 저 할 때 그런 비대위처럼. 그때 혁신위는 김상곤 비대위였는데,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뭔가 안건을 하는 거지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전혀 뭐 본인은 변할 게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친명들은 이 혁신위에서 아예 대의원제를 없애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당원 중심으로 당으로 가자. 그렇죠. 그 대의원들이, 친문들이 많으니까 아예 대의원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정당으로 가자. 이걸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혁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체제 강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지 이게 혁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렇게 정치권하고 이제 통화도 자주 하시고 하잖아요. 혹시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아, 요분 괜찮겠다 거론되는 분들 좀 있어요?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모르겠는 게. 근데 뜸 들이시는 게 뭔가 좀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몇몇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꺼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조금 윤곽이 드러나면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할 텐데,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요? 예, 외부에서 찾기에는 지금 합의가 되게 어려워서 좀 온건하신 내부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걸로 좀 뭐 원로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